나의 영혼 연약하여 지치고 근심 속에 내 마음을 이해 어른들이 옳은 소리 하면 설교 온다. 또 설교하시네. 그죠? 애들이 옳은 소리 하면 뭐라고요? 어른들이 옳은 소리를 이건 이렇게 하는 거다. 어른한테 이렇게 하는 거고, 아, 여자가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다. 설교 온다. 설교하신다. 이것도 우리 아버지 설교하신다. 우리 또 작은 아버지 설교하신다. 애들이 옳은 소리 하면 뭐라고요? 말해봐요. 지랄을 하면 지랄 아니면 설교하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일 뿐이야.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칫 잘못하면 지랄이고, 자칫 잘못하면 설교. 설교하면서는 또 느껴진 게 뭔가 하면 가장 무서운 말이야.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그것은 끝나. 대부분이 그 설교로 끝나. 그 다음 없어. 내일 그 설교에 대한 내일도 없고 다음 달도 없고 명도 그냥 그 시간에 끝날 뿐이야. 정말 설교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도 말고 은혜 받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뭔가 하나님의 명령. 다 같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명령 앞에 의류가 있어. 군대에서는 명령. 떨어지면 그대로 해야지. 이것도 그냥 명령이 아니야.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 어떤 것도 허물을 못 하잖아요. 무화과 나무에게 명령을 소경을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에게 명령하니까 눈 떠버리잖아. 풍을 향해서 명령하니까 그때 풍이 잔잔해져 버리잖아. 그거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 정말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냥 설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꼭 설교가 되니까 은혜 아니면은 지랄 아니면 그냥 커요. 아니야. 정말 눈을 한 눈으로 보다 든든하면 이웃분만 눈 빼앗는 것이 없잖아. 아무리 심각한 일이 있을지라도 스톱이야. 맞는 거잖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나같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 제발 좀 하나님의 명령이 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안 그러고 그냥 설교가 되게 오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 명령으로 들으세요. 아, 네. 예배 끝나고 뭐 올 거예요? 근데 뭐 하는 거? 뭐 있을 거 아니에요? 네가 시간을 줄이든지 늘리든지 둘 중 하나야.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러면 3시까지 밥 줘야로 어디 앉으면 안 먹을까. 오늘 이런 말씀을 잠시 준비를 했어요. 이제 사실은 수양 대군 만나고 왔거든요. 하늘공원에 수양 대군을 만나러 왔는데 지금 살아계시더라고요. 뭔 소리를 하고 제가 모르겠지만은 그 어린 것을 여기다가 유배시켜 놓고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아마 틀림없이 지금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이 있을 거다 싶어서 수양대군을 여기서 쳐다보니까 저 죽은 모양이야. 좀 멀리 있다가 저녁 늦게 왔는데 아침에서 이제 배경을
목사님이 설교 오신 거 아시죠? 근데 난 알았어. 원래 틀림없이 뭐 할 거라 생각하고 밤중에 교회에 들어와서 내가 좀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준비해 봤어요. 다 같이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쉬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휴식도 없고 휴가도 없이 하나님 끊임없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할,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는 순간에 우리는 디딜 땅도 없을 것이고 빛을 해도 없을, 아무것도 없을, 하나님의 일이 끝나버리는 순간에 아무것도 없을. 오늘 아침에 해가 뜨는 걸 보니까 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고 발을 들어서 놀 수 있는 땅을 있는 거 보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 진행되고 그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다 같이 하나님은 일하신다. 왜 일하신다? 왜 일하신다? 왜 일하신다?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적인 가장 크게 소개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일하시느냐? 사랑 때문에 일하신다. 무엇으로 일하시느냐? 사랑으로 일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 말씀을 잠시 준비해 봤어요.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은 사랑이다. 사랑은 혼자 되는 게 아니다. 꼭 대상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무엇이냐? 사랑. 당신의 형상, 모양으로 만들어놓고 사랑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시작! 그게 진짜인 줄 모르겠어. 그러면서 고민을 가지고 있잖아. 뭔가 가슴에는 다른 것이 지금 들끓고 있잖아. 왜 나는 내가 벌써 어딘가 고민을 탐지하고 있잖아. 나는 전지 전능하시고 무소지 하시며 생명의 원리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내려냐?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나를 사랑하셔. 어디까지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잘 알잖아. 당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한 거야. 그 사랑 정말 실제적으로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영원하다. 잘했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영원전으로 연장시켜서 나는 정확하게 내 생명 원인이 있어요. 생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생명원이 정확하게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내 생명원이를 싹 영원전으로 영원전으로 연장시켜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해가 됐으면 좋겠지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가만히 있어. 이해가 되죠. 하나님은 영원하시기에 우리의 생명 어릴과 아무 상관없이 영원전으로 나를 연장시켜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부모는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넣는다. 이번에 세월의 사건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10명의 시신이 안 나온 모양인데 그 안산에서 오랜 시간에 눈치를 보면서 가잖아요. 가는 곳마다 보는 사람들이 궁금하잖아. 가슴에 있는 거요, 새끼들이. 아니, 요즘 애들 중학생, 고등학생들 보면은
걸어가는 것이 아까워. 젊은 새끼를 어디다가 좀 갖다 놓을까. 좀 더 걸어가는 것도 아깝고, 어제 강원도 사도 갔다는데 다 이뻐요, 진짜. 다 괜찮은데, 저놈이, 저놈을 내가 얻고 갔구나. 어죽했으면 그랬어, 얘기가 나 걸어가서.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내가 얻고 갔구나. 내버려두세요, 지금 걸어가게. 사랑은 시간과 공간이 없다. 영원하다. 언제 시작이 되어졌고 언제 마무리하고 그거 없어. 계속 시간 공간이 없어.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할렐루야 내 시간으로 내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 생년월일을 정확하게 알고 그 시간에 맞춰서 내게 오신다. 아니요. 그 상관없이 그 전부터서 나를 사랑하신다.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실적 실제적 사랑을 베푸시나니. 그래서요. 사람의 생애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가상이 아니에요. 실상이죠. 과거물이 아니고 실제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 어떤 것도 필요 안 됩니다. 에베소서 봤으니까 한 장 살짝 넘겨가지고 2장 자기를 먼저 봐라. 티모데후서 1장 9절 티모데후서 1장 9절 시작. 우리 다시 한번 티모데후서 1장 9절 시작. 걸어가신 성령으로 부르시니 그 우리에게로 하시니 아니요 오직 자기와 영원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와 성도에게 주신 은혜로 내대로 하십니다. 영원한데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십니다. 영생이 뭘까? 영원히 사는 걸까? 영생이 뭘까? 영원히 사는 걸까? 영원한 생명, 그게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할까? 너무 애매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한 시간 이전으로 연장시켜진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베푸셨기에 나는 내가 있기 전부터 내가 있기 그 전부터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고 있었다. 그 성경은 말하기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다. 나 지금 여기 있다. 나 여기 지금 존재하고 있다. 창세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지 우리 부모님이 있어서 내가 있었나. 세상 사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었으니까 나 있었. 세상 사람 아니고 내가 오늘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은 창세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일이 없었으면 우리는 여기 있을 이유 자체가 허용이 안 되잖아.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5절이잖아. 예수님께서 누굴 생각하셨냐? 아버지와 내내 같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식에는 창세전에 아버지와 같이 가졌던 그 영화를 늘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가졌던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 영화를 지금도 나타내고 갖게 하옵소서. 인생, 나같이 인생, 들가 인생이라면 자기가 의식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만큼만 깊어지고 거기서 강해지고 거기서 밝아질 뿐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나는 내 어렸을 때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그때가 나는 몇 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자우지가 눈이 많이 와서 허리가 찼다고 하는 것. 지금 허리 찼다고 말이 안 되잖아. 그때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지만은 자우지가 허리가 찼어. 그럼 몇 살쯤이나 되는지 모르겠어. 내가 생각했을 때 네다섯 살 정도. 그때 난 기억을 해요. 그 기억이 내게 있고요. 또 열 살 때 기억이 있고 나름대로 기억이 있는 거예요. 또 군대 생활할 때 이 키에는 군대 갔다 온 거예요. 알람동으로 요즘에는 못 가. 이 키 가지고는 못 가. 근데 그때는 이 키에도 군대 갔다 왔어. 대답도 안 해주시. 다들 괜찮은 사람들이다. 그게 큰 거냐. 근데 나는 큰 거예요. 그 기억도 내게 있어요. 내가 시간과 내가 가진 그 공간과 시간 그것이 가진 만큼 깊어지고 가진 만큼 강해지고 가진 만큼 밝아지고 못 가졌으면 그냥 허우적될 뿐이에요. 우리는 내 자신을 진동머리말로 죽여버려. 완전히 사형시켜버려. 우리 자신의 믿음을 영원한 의식으로 영원한 의식으로 하나님과 연결하자. 대통령과 연결하자. 자기 인맥에 있는 사람은 대단한 인맥. 나는 뭐 장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거기서 믿음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항상 연결합니다. 아침에 눈은 떠지거든 오늘 또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영원한 의식으로 연결시키면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 잘 되고 있냐 못되고 있냐, 잘했었냐 못했었냐 아주 적은 것을 아주 별거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지금 하는 일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다. 뭔지만도 모르는구요. 자랑건 못하는건 자랑도 하지만 그렇다고 거기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내 생년월일보다 훨씬 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에 있어. 그러니까 절대 현실에다 나를 맞추지 말고 영원 전에 계셨던 하나님, 영원히 진행되신 하나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고민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우리의 인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존으로 연장시키는 것, 이 믿음이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50년 전 영원 전이니까 천년 전, 2000 그거 아니고 영원 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나,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그 은혜는 그때부터 있었던 거. 그때부터 나는 그 사랑을 나는 받고 있었던 거.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거기다가 딱 갖다 놓으니까는 지금의 다리 아픈 별것도 아니잖아. 병원에서 잔소리 있어서 가봤더니, 갔다 오는 거랑 어쩌면 어지러워서 또 갔어. 왜 내가 이렇게 어지럽냐? 혹시 뇌에 이상 있는 거 아니냐?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 근데 얘가 어지럽냐? 어지러워서 내가 왔다, 다시.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의사가 당신 죽을 것 같은데요? 영원 전에다가 연결해버리면, 지금 요건, 먼지요. 전부 안 나고, 훅 풀어버리면은, 한쪽, 그것도 두 개 먼지도 아니고, 한 개 먼지가 없어져. 정말 나를 영원 전 하나님께 연결할 수 있는 믿음 좀 가지세요.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정말, 에휴. 그런 한숨이 나왔대. 따라서 합시다. 주여. 주여. 나를 영원전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버티자. 아멘. 왜 지금, 어제, 그제, 지난달, 1년 전, 10년 전, 그곳에 다 함께 봐. 에휴, 내 인생 어떻고, 네 인생 어떻고, 내 팔자 어떻고.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에,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에, 지금의, 어제, 그제, 10년 전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다 같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지나간다. 그 언제적의 아픔을 가지고 이래니 저는 하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어. 영원 전으로 끌려가는 갈수록 지금의 문제는 아주 적어. 지금의 문제로 지금 큰 거예요. 나는 한없이 작아지고 지금의 문제는 커져가지고. 졸리야, 졸리야, 구성이면서 나는 식당에 있어서 이제 갓 들어갔잖아요. 밥을 좀 얻어먹었다. 딱 하는 말에 충격 하나 받은 게 있어. 민주당요. 우리 강원도 다 민주당이었습니다. 근데 왜 사과꾼 줄 아세요? 힘. 여기를 바꾸는 힘이 없는데 왜 죽습니까? 근데 그들은 고향이 어디냐면 고향이
순창이니. 그러냐, 알고 있다. 그 뒷말 웃어줘. 정말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그런 적든 그런 적든 나를 완전 그 하나님과 날 연결해 보는 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따라하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을. 다 좀 좀 넓혀보고 나를 좀 넓혀보고 내게 있는 문제를 아주 적게 만들어버리고 내게 하나님을 크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이 믿음 좀 가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은혜로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다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우리 자신까지라도 우리는 그런 때가 많아. 목사, 사모, 장모 그 깨트려야 돼. 가루가 되어버려야 돼. 영원하신 나라는 앞에 머물게 되는 것이지만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가루로 만들어야 돼. 가정에 그럴 수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가 심각해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해버린다 본다면 먼지의 인간 먼지가 두 개도 아니고 한 개 면지에서 이렇게 그냥 손가락으로 치는 필요 없이 그냥 훅훅 날아가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힘은 후까지라도 계속해서 살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잠시 잠깐 보면 다 떠나야 할 것을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대단해도 다 떠나야 할 것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계속 당신의 은혜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연결하고 또 연결하고 또 연결하는 그 삶을 끊임없이 진행하고 계시나 우리 한 군데 더 봅시다. 에베소 2장 4절 14절부터 7절까지 시작. 그분들이 감사하신 바람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 사랑을 지나가시나요. 허물로 여러분 우리를 그리와 함께 사시고 너희의 은혜로 오늘 받은 것이라. 또 함께 계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역이 풍성할 원한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있습니다. 그늘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 사람의 의식 시간과 공간을 얼마나 연장시키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졌어요. 사람 본 것만 보지 않아요. 아는 것만 배운 것만 있죠. 그러나 나를 어디 갖다 놓느냐 하나님의 의식에서 다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중국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말이 안 통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가 안 되는 우리는 얼른 갔다 올게 그러면 오전에 갔다가 늦어도 12시 안에 들어와요. 그런데 얼른 갔다 중국사람은 얼른 갔다 이게 4박 4일 좀 걸려 그러면 한 서너 달 걸려 저는 좀 있어야 되던데 몇 년 걸리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열차 타면은 그날에 하루에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잖아요. 중국 열차 타면은 조금 가면 그냥 일주일씩 걸리잖아요. 거기서 밥 사먹고 열차 안에서
그들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참 이렇게 많이 다. 아, 부활한 시간. 이것을 갖는 것만큼 받은 것이다.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문제들은 아차! 하나님과 연결된 나는 커지고 내게 있는 모든 문제는 아주 눈에 안 보일 만큼 적게 만들어버릴 수 있는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내일에 대한 소망을 잖아. 내일에 대한 내일 기대만 잖아. 그게 소망이잖아. 젊은 사람 젊은 사람 구분해서 젊은 사람 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젊은 건 젊다고 그러지? 그러나요? 꼭 할 것은 아무리 젊어도 내일을 모르면 젊은 사람이냐? 내일 없으니까. 아무리 나이 들어도 내일을 알아. 1년 후를 알아. 10년 후도 알고 100년 후. 그게 젊은 사람, 내일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시는 큰 사랑을 가지고 거기에 연결, 또 연결, 또 연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계속 또 연결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말 힘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거냐. 하나님의 이 영원함을 그리고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계속 하나님의 영원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걸 말하여 생명이라고요. 나의 앞날은 누구에게 뒤떨어져서 안 돼. 우리의 앞날은 그 누구에게 모자라서 안 돼. 왜? 하나님과 연결되죠. 그래서요, 지금에 있는 일, 어제 있었던 일, 지난날에 있었던 일,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힘들지 말고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죠.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 나 영원아 담대하자. 나 영원아 기뻐하자. 믿음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한나는 큰 누구에게도 지향받지 않는 영원한 공간에서 영원한 그 시간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감격스러운 거기에는요 어떤 병도 아무 행동도 못하는 거예요. 속상한 건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억울한 건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미워한 건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감격으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죠. 영원전 영원 후. 이걸 생각하면 오늘 하루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어둠의 세력은 우리에게서 아무 활동도 할 수 없나니 영생 충만한 생명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충만하다. 내게는 영원한 생명이 열심히 해서 잘해서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밤잠 안 자고 정말 열심히 잘해서 성공하겠다. 그런 거지 말고 그런 거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그 생명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즐기자. 즐기자. 즐기는 건 소리입니다. 영원한 과거, 영원한 앞날, 영생이잖아요. 누가 말해요, 너는 영생이요. 아무리 잔소리해도 나는 영생이요. 정말 세상이고 어떤 소리해도 나는 영생. 왜?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내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우리의 다음 달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여기서 정말 즐김과 누림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은 다른 게 아니죠. 기도해가지고 아만녀 나서 울었다. 진짜 그랬지요. 기도해가지고 눈먼 소금이 눈 떠버렸다. 괜찮아. 능력이란 물론 그것도 능력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인생이 내게 허락된 인생이 확장되는 것. 어디서? 하나님에게서. 내가 하나님에게서 확장된다. 그럼 세상은 천구져버리는 거고 나는 커지는 거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 다윗 보는 눈이 다르잖아. 사울은 골리앗을 보는 순간 너무 큰 거고 대항할 사람이 없는 거고 어쩌고지 막 그냥 걱정이 되살아서 다윗 와서 아무것도 안 돼 지나가는 거지. 저 새끼 봐라. 간 어디서? 간 어디서? 본 사람은 그렇게 뭐 젊고 나이 좀 보내는지 모르지만 본분이 다른 거야. 사울은 참 비참한 인생이 되어지고 다윗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싫어하고 있으니까 가서 돌멩이 하나를 해결해 보자. 우리 눈에 무엇이 보이냐?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나님이 영원하심을 벗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허락된 이 인생이 얼마이든지 모르지만 내게 허락된 이 인생 동안에 하나님의 영원하심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모르잖아요. 원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그 안에 내가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눈은 별것 세상 문제가 별것도 아닌 것을 막 선거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대단한 것지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주여 오늘도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보고 그 큰 사랑을 포기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을 가게 될 것이 아니라 내게 가만히 하나님을 포기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십시오. 전진국을 불만지고 우리는 세상 때문에 너무 즐거워질 때가 많아요. 환경 때문에, 형편 때문에 너무 스스로 약해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볼 수 있는 나 태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목을 불끈지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 원합니다. 세상에 속한 내가 아니라 육신에 속한 내가 아니라 환경에 속한 내가 아니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연결되어집니다. 우리는 끊어진 내가 아니라 연결되어집니다. 날 볼 줄 아는 믿음 있는 우리가 되어지 기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환경과 처지에 얽매일 때가 많아요. 우리 환경과 조건에 얽매일 때가 많아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을 완전하는 믿음 있는 우리 되어 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의 주기를 도와주세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상 사람으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육신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아요. 환경 조건에 묶일 때가 많아요. 우리가 지금 누구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영원 전, 영원 후,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 큰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찰나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방의 온 식구들, 가정들, 교회들 하는 생명이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나의 영혼 연약하여 지치고 근심 속에